네, 맞습니다. 실현하지 미리 선택 역시 그렇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퓨리 테스트 두분뭐 윤혜리 선생님과 유희아 씨의 무대를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플랫 두 대로만 연주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제 그런 게 없는지 좀 했었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멋있는 조화가 될 수도 있구나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윤현진 선생님의 뭐랄까요? 듬직한 리더십 그리고 아주 도전적인 지자의 윤호영 씨의 그 조화가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좀 현대음악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줄라이 페스티벌에서도 발표곡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시리즈로 앙상블 블랙거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좀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내년은 잠깐 좀 가라앉았다가 또 다시 그런 도전할 기회를 만들고 그런 전체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번이네. 다음번 앙상블 블랭크에서 어떤 소리들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제가 다 밝힐 수 없는데 아마 다음 달 중에 한 번 정도 좀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벤트인지는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 제가 간혹 가서 좀 엉뚱한 짓을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학폰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왜 현대음악을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지 그런 것 같이 연구에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혜진 선생님 제가 앞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너무 믿는 프로테스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자를 배려하면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제자와 같이 무대에서는 그런 모습 보면서도 그분의 어떤 이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폰이 앞으로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들을 지켜봐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렇게.